우정소형의 장애기능 시험의 채점은 전자채점 시스템에 의해 감점제로 채점되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실격사항이겠죠? 다음 보여드릴 사항에 대해 미리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실격사항은 첫 번째,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2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 코스 중 어느 하나라도 이해하지 않았을 경우. 세 번째, 코스를 완전히 벗어난 경우와 안전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잘 보셨나요? 바로 실격 처리되는 것이니만큼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대기실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채점 기준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으시고 신분 확인 절차 후 지정된 차량에 승차하시면 됩니다. 시험 차량에 승차하기 전 헬멧과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발 과제로 출발 전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라 준비하고 시험관 출발 지시에 따라 출발하시면 됩니다. 코스는 돌절, 곡선, 조금기, 연속진로 전환 코스로 총 4개의 과제에 대해 실시하며 돌절 코스, 곡선 코스, 조금기 코스에서는 전진으로 코스에 진입하여 코스를 이행하시면 되고 경지선을 접촉할 때와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각각 10점 감점됩니다. 또한 연속 진로 전환 코스는 차체를 전진으로 진입하여 나바코 접촉 없이 진로를 변경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때 경지선 접촉과 발이 땅에 닿는 경우나 나바코 접촉 시에 각각 10점 감점됩니다. 다음은 종료지점 통과 방법인데요. 종료지점 통과 후 안전운의 통제에 따라 안전하게 하차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시험 종료 후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마스크 올려주세요. 1번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하세요. 시작입니다. 발차치 감점입니다. 불합격입니다. 4번 정지하세요. 정지. 9번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하세요. 발차입니다. 발차치 감점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실격입니다. 실격입니다. 1번 8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실격입니다. 6번 발차치 감점입니다. 8점입니다. 불합격입니다. 4번 아니 한 번은 괜찮아요. 8점입니다. 불합격입니다. 네. 아유. 2번
불합격입니다. 8번입니다. 8번입니다. 불합격입니다. 8번입니다. 발사치 감점입니다. 불합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어려워요 저거. 아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아이고 참. 아 우리 이거 못 잡아 안 되지. 아.